그래서 현준이는 A에 5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안 했네요. 왜? 선생님이 7 하라고 그랬구나. 알았어. 7 해. 오케이. 그래서 7 합시다. 오케이. 이 친구는 뭐가 되나요? 알파벳부터 불러줄까? 오케이. I, N, G, K, I, N, G 합쳐서 뭐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K가 내는 소리는 K는 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뭐가 됐을까요? E. 그 다음에 NG는 뭐가 되죠? NG는 엔진은 뭐가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나요? 자, 엔진은 뭐가 된다? 엔진은 응이 되는 거야. 엔진은 기억해놔. 오케이. 그래서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킹. 킹. 됐습니까? 오케이. 한별 돌했어, 아직? 다 했어? 고민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 LAKE 합쳐서 뭐가 되죠? 그렇지, 뭐라고? LAKE. 그러면 L이 뭐가 됐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죠? K는 크, E는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난다 했죠. 그럼 합치면 뭐가 됐죠? Lack 같은데? Lack. 네가 한 거는 Lack잖아. Lack. 이거 lack야? 주로 Lake. lack가 아니고 뭐래? lake. Lake.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거지? 그렇죠. A가 A 소리 낸게 아니지. A가 A가 아니고 뭐된 거예요? A 됐죠. A 내 이름을 불러줘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됐다? lake.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예요? 레이죠, 레이. 있습니까? K는 합쳐서 lake. 링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 오케이. 얘는 뭐가 됐죠? 아, 참. 일단 알파벳부터. JAM 합쳐서. Jam. 그럼 A가 뭐가 됐죠? 아, J는 G고 A가 뭐가 됐죠? A가 된 거죠. M은 M 합치니까 Jam. 잼. 오케이, 알파벳 불러줄까요? 그렇죠, J, E, T 합쳐서. 그렇지, jet. 그럼 E가 뭐가 된 거지? 그렇지, E가 된 거지.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어 중에서 대표 소리. E, J는 G. 그러면 여기까지 jet, T는 합치니까 jet. Chat.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줄까요? 그렇죠. JUM 뭐? P. 됐습니까? JUMP야. P하고, Q하고, B하고, D하고, B, D, P, Q. 헷갈리지 말라 했죠? 얘는 P고. 그럼 얘가 합쳐서 뭐가 됐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J는 G. J는 뭐? G. J는 뭐? G. 입술 모양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J는 뭐? G.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U, 어, 힘 빠졌어. 어, M은 M, 몇 가지 소리. Jump. P는 P, 합쳐서 Jump. Jump. 오케이. 그래서 글자 봤던 걸 기억해내야 돼. 그래서 쓰기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의미 제시로 해서 쓰기 연습을 하고 와야 된다고.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L E M O N 합쳐서 뭐가 되죠? 그렇지. 뭐라고?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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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은 뭐가 됐고, 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에, 그럼 몇 가지 소리? Le. M은 M.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자, 다시 뭐라고? 그렇지. O, O, A, O. 뭐라고?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요? O, O, A, O.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죠? 어, 힘 빠졌어. N은 N 합치니까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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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L, I, O, N. 그래서 L은, 예, 네, 다 합쳐서 뭐가 됐죠? 오케이. 하나씩 해보자. L은, 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럼 몇 가지 소리가? Lie.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O, O, A, O. 힘 빠졌어. 어, N이 내는 소리. N. 그래서 다 합치면 뭐가 돼요? Lion. Lion. 그럼 몇 가지 소리는? Lie. 얘는? On. 다 합쳐서 Lion. 잠깐만. 다음에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Lion이었지. Lion. 오케이. 잘 했고요.